목사님이 올려주신 기도가 다시 마음을 돌리네요. 오늘 2018년 헌신예배로 감옥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경미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라는 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생애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한 해를 같이 보내고 싶으세요? 전가요? 2018년이 우리에게 새해로 선물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셋째 주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은 이제 말 글자대로 하면 이제 몸을 바친다 뭐 이런 뜻이죠? 몸을 바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몸의 수고까지 포함한 것을 뜻하겠죠.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 몸의 수고를 다 드린다는 걸 겁니다. 강원교회는 매년 이걸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이런 낱말 쓰면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신가? 헌신? 뭔가 좀 이 교회도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수구적이거나 근본주의 같은 느낌이 연상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강요받는 것 같은 부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많은 경우에는 왜곡된 경우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낱말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돈이나 시간이나 수고를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너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겁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은근한 협박인 거죠. 혹시 이런 협박 같은 이미지가 마음속에 거나 기억이 있어서 헌신이란 낱말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헌신이란 낱말은 교회에서밖에 잘 안 쓰더라고요. 새해에 여기저기서 이런 협박성 설교도 꽤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협박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또 하나는 거래성 용어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몸이 움직이려면 힘든데 그래도 힘들지만 이걸 교회에 바치면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일종의 투자 개념인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깝고 귀찮지만 나중에 받을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금 참고 견디는 어떤 것 이런 어떤 협박성 또는 거해 같은 어떤 느낌들이 헌신이라는 낱말과 섞이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협박이든 거래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곡해, 왜곡된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섬겨야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가 돈 막 줘야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해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되게 치사해서 우리 재산을 노리고 뭐 안 주면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바치니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거래하려고 하는 거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 잘 보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태의 헌신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헌신이 어떤 협박이나 거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헌신은 뭔가? 헌신은 왜 필요하거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두 주간 기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분별한 그 기도문을 이제 봉헌을 하실 겁니다. 봉헌하셨죠? 예. 마음에 있지만 다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일단에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문을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도문대로 이 기도문의 지향대로 사는 것에 내 마음과 힘을 쏟아보겠다 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방향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짐대로 이 방향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에게 2018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셨죠.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참 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진 않았나요? 내가 나를 멋있게 대우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나를 상처를 주며 지내왔구나. 이런 마음이 혹시 올라오진 않으세요? 내가 2018년에는 나한테 스스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나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였습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나를 나다운 존재로 인정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나는 나한테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거죠. 그런 돌아본 가운데 그런 상처 준 경험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강구는 내 아픔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2018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에 내가 스스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기도의 헌신이나 실천의 헌신은 이처럼 바로 나 자신의 안타까움과 강구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강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이며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봉헌입니다. 2018년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존재할까? 이 강구와 여러분이 나름의 방식으로 정한 실천 규칙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가족에게 또 동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한 해를 살아볼까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이 두 번째 기도에도 또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서 뭐 제사나 제사는 어떤 희생, 제물 이런 거죠. 갖다 바치는 어떤 것.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의미한 희생도 아니고 돈 많이 가져오는 제사도 아니고 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봉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나 바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물론 돈도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변함없는 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적으셨던 겁니다. 2018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동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그 기도와 간구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 가운데 특별히 가온교회의 일원으로 나는 2018년 어떻게 살아가고 실천할까 하는 것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가 기도문에 썼던 첫 번째 기도, 내가 나한테, 두 번째 기도, 내가 가족과 동료에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간구와 기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르침이나 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나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가족이나 동료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랑하고 이해하겠다는 그 이해심은,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저는 그 은총과 지혜와 사랑의 통로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졌던 영성 심화 모임에서 나눴던 책이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꽤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오늘 이 사회에서 참 어렵다,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책에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나와 화해하도록 돕고 내가 나답게 존재하도록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생기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의 능력이 이어지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고의 손길과 헌신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헌금이나 봉헌을 이렇게 너무 신비롭게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헌금은
실제적으로 이 월세를 내는 데 씁니다. 그렇죠? 예. 전기세를 내는 데 쓰고요. 우리들의 헌금으로 이 공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섬기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 비용으로 우리는 공동의 식사도 하고 친교를 나누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부에서 특별히 지역의 교육 선교도 하고 교회 선교 운동에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몸의 수고가 또한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이르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수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또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빠는 그런 많은 수고들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는 거죠. 물론 이런 헌신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거래가 아니고요. 자발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체가 내 인생에 필요하고 내가 혼자서는 반대하고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기가 힘겹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수록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애써서 자발적으로 몸의 수고와 봉헌을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이 교회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는 직장생활이나 여러 형편이나 처지상 나서지 못할 때 우리 교회 대표로 또는 앞장서서 지역 선교도 하고 여러 선교 실천을 하는 것도 같이 이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표로 있어서 좋구나 하는 것들이 또 나눠질수록 이 교회의 필요함을 공감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낸다고 하니까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돈을 넘어서서 각자 마음에 정하는 만큼 각자 마음의 필요에 따라서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기초해서 출발하는 헌신, 그것을 아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발적 헌신을 작정하는 분들은 바로 내가 적정한 역할로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가겠다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헌신,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힘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옥교회의 2018년 집사 또 신임 전도사의 임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이 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수고하기로, 특별히 조금 더 수고하기로 다짐한 분들 덕분에 다른 교우들은 좀 더 수월하게 교회 생활을 할
할 수 있습니다. 가옥회가 창립하여 지금까지 7년여 시간 동안 이처럼 보이지 않게 애쓴 수고와 손길,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 가옥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이 지역에도 나름의 모습을 갖춰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와 예배, 봉사로 섬기시는 거룩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감사와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옥교우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은 자신을 어디에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정한 규칙을 실천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수고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좀 더 나다운 용기 있는 삶,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2018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해의 간구를 동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가옥교우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봉헌한 기도문을 각자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 가운데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실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여정에서 기쁨과 은총을 만나는 2018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